자, 이번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얘는 뭐냐면,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인 what, where, when, 또는 which, 또는 whose, 뭐 이런 의문사들 있지? 얘네들을 붙여서, 요 하나의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즉, 명사의 역할이라는 건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에 나오거나,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나오거나, 또는 보어 자리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볼게. 여기 보면 he couldn't decide. 그는 결정할 수 없었다. 무엇을? 아, 요만큼을. 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왔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my question is how to survive. 해서 나의 질문은 is이다. 뭐? 아, 생존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나의 질문이 생존하는 방식이고, 생존하는 방식이 아, 나의 질문이고, 이 둘의 관계가 보어의 관계지, 그치? 그래서 아, 이 보어 자리에 나왔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when to finish your work is not important. 자, 얘는 봤더니 is라는 동사 앞에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지금 주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의 역할을 해서 주어 자리에 나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나오거나 보어 자리에 나오더라. 요게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야. 근데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to eat. 이시 먹다잖아, 그치? 근데 what to eat 그러면 무엇을 먹을지, who to eat 그러면 누가 먹을지, where to eat 어디서 먹을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when to eat 언제 먹을지, how to eat 어떻게 먹을지 또는 먹는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 Which to eat 어느 것을 먹을지.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되게 간단해.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요 밑에 보면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말이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또는 어떨 때는 could 또 can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동사 원형 이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 얘긴 건데 자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무엇을 얘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자 근데 나는 모른다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할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I don't know 다음에 의문사 when 그 다음 주어 I 그 다음 should 그 다음 동사 원형 start 해서 내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수 있다 이 얘긴 거야. 자, do you know 너는 아니 how to fix this 자, 요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두 가지로 할수 있었어. 하나는 뭐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뭐뭐 할지. 그래서 얘는 고치는 방법 또는 어떻게 고칠지 이것을. 그래서 do you know 다음에 의문사 how 그 다음에 주어 you 그 다음에 should 또는 can 또는 could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can 그 다음에 동사 fix 이런 식으로도 문장 형태를 바꿔 쓸수 있더라 이 얘기인 거고 자 밑에 내용은 뭐냐면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이 될 수도 있어. 얘는 의문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요것도 그냥 간단해. 뭐냐면 which cap 하면 cap은 모자니까 어느 모자를 to buy 살지. 이렇게 what color 어떤 색깔을 to paint 칠할지 또는 whose paper 누구의 종이를 to turn in, turn in 하면 제출하다야, hand in 같은 거. 그래서 누구의 종이를 제출할지 이런 식으로 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이 의문사 자리에 이런 식으로 뭐 명사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여기 좀 보면 얘도 명사네. 그래서 요 의문사 플러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의미를 좀더 확장시킬 수도 있다. 형태를 좀더 확장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의문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지. 의문사 다음에 명사.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문사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왔어. 얘는 how early to arrive. 얘는 how라는 의문사 다음에 early, 일은 일찍 이런 그 형용사 또는 부사. 얘는 둘다 역할 부사니까. 그래서 얼마나 일찍 to arrive 도착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확장시켜서 할수 있고, how long 하면 얼마나 오래 to wait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되더라. 자,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I don't know 나는 몰라 무엇을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몰라.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 자, do you know 너는 아니?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보통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말이야. What이나 where나 when이나 뭐 which 이런 것들을 쓰이는데 보통 why는 잘 쓰이지 않아. 자, 그 다음 I can't decide which car to buy 해서 나는 결정할 수 없다. 뭐 어떤 자동차를 얘는 지금 의문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네. 그래서 어떤 차를 to buy 살지를. 자,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줘. When to go 언제 갈지. 자, 다음 밑에. 자, I'm going to have a party. 자,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지, 그치? 그 다음에 have a party 또는 hold a party 하면 파티를 열다거든. 그래서 파티를 열 예정이야. I have so many friends. 나는 열라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I can't decide who to invite. 자, 나는 결정할 수 없다. 누구를 초대할지라고 해서 이렇게 후 자리에 누구를 초대할지 이렇게 좀 목적격으로 쓰이려면 whom을 써도 괜찮아. who 대신에. 자, 그다음 이번에 this question is too difficult for me. 자, 이 질문은 너무 어렵다 for me 나에게.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무엇을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즉 어떻게 풀지 또는 푸는 방법. 요것을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풀어보면 되고. 요 밑에 문제는 뭐였었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뭘 어떻게 바꿔 쓸수 있었지? 의문사, 주어 또는 should, could, 그 다음 동사 원형 요렇게 바꿔 쓸수 있었잖아. 그래서 1번 문장을 보면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 Where to fish, 어디서 물고기를 잡을지, 낚시할지. 자, 요거 문장은 I didn't know 다음에 의문사, 그 다음 주어 I, 그 다음 should, could 넣어서 여기 지금 should 넣었고 그 다음 동사 원형 fish 넣었어.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수 있더라라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얘 오형식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오형식은 문장 형식이 자 봐봐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4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그 다음 직접 목적어 그 다음 5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요렇게 생겼어. 요거는 나중에 차근차근히 외우고 이 중에서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요거를 배우고 있어. 즉 영어 문장은 자리 싸움이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 요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건데 특히 이 오형식 문장은 주어 다음 동사 다음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에서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는 형용사, 두 번째는 명사. 요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나는 found 생각했다. 요거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얘 원래 원형이 find거든. 근데 이 find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찾다라는 의미 말고 알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생각하다로 쓰였어. 그래서 I found, 나는 생각했다. The book, 뭐, 책을. 그러면 나는이라는 주어와 found라는 동사와 the book, 책을이라는 목적어가 나왔고, 이 다음 자리가 무슨 자리? 아, 목적격 보어 자리. 근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올수 있다?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올수 있다. 근데 여기선 지금 interesting 이란 흥미로운 이란 형용사가 온 거지, 그치?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아 형용사 또는 명사가 올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요 밑에 것도 한번 볼게. I 나는 want to paint. 아, 자 칠하기를 원해. 다음 목적어 the wall 그 벽을. 그래서 예 목적어 자리에 the wall이라는 애가 나왔고, 그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white라는 하얀 이란 그 형용사가 나온 거지,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자, my sister 나의 여동생은 말이야 always 항상 keeps 유지한다. Her room, 그녀의 방을, 목적어. 다음, clean,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인 clean이 나왔지, 그치?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한다.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5형식 문장 형태인 거고, 그래서 보통 요런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뭐,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 요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또는 명사 나온다 이 얘기 계속 했잖아. 근데 형용사 또는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게 뭐뭐가 있냐면, 즉 목적격 보어 자리 요 자리 요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 요 자리에 형용사 또는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투부정사 보면 뭐가 있지? 투부정사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이 있잖아. 즉 명사 역할도 할수 있고 형용사 역할도 할수 있어. 즉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투부정사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보면 현재 분사, 즉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거나 현재 분사를 만들거든. 근데 여튼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되는데, 이 현재 분사도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요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또는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단 뭐는 못 나와, 부사는 못 나와. 부사 보통 어떻게 생겼지? 블라블라 ly 이렇게 생긴 게 부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조금 응용 버전인데, have, let, make라는 동사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요렇게 요렇게 얘가 지금 동사잖아, 그치? 근데 make라는 동사가 원래 만들다인데,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인데, 얘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아. 근데 얘가 이 사역동사가 때로는 이 make라는 만들다라는 거 또는 have가 가지다 요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는 항상 만든다 나를. 그럼 그가 무슨 신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그치? 요렇게 만들다로 해석이 안될 경우가 있거든. 요럴 때는 아, 요 make가 사역동사로 쓰였구나. 즉 의미가 달라져. 어떻게 뭐뭐하게 하다 요렇게 달라져. 그래서 아, 그는 항상 하게 한다, 나를 스마일, 웃음 짓게 한다, 미소 짓게 한다. 요런 식으로 뭐뭐하게 하다 요렇게 해석이 되게끔 요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자, our teacher, 우리의 선생님은 가진다, 우리를.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아, 사역동사로 쓰였구나.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즉, 우리를 뭐 하게 하다? 청소하게 한다, 우리의 교실을. 요런 식으로 요 사역동사는
이 동사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즉 가지다 또는 뭐뭐하게 내버려두다 또는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뭐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런 경우로 쓰이는구나. 이럴 때요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더라?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오더라.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왔었는데, 그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들이 올수 있었다라고 했었냐면, 현재 분사나 ing 또는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거든. 지금 요거처럼 얘는 지금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 미소 짓다 또는 청소하다 또는 가다 요런 식의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오더라.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help라는 동사는 준사역 동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다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 즉, Jane은 help, 돕는다, 나를 뭐하도록 나의 숙제를 하는 걸 도와준다 라고 해서 help me, 그 다음 do my homework 이렇게 동사 원형 써도 되고, 아니면 to do my homework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각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이 지각 동사는 뭐냐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동사, 즉 지각 동사라고 해. 우리가 맛보는 거 테이스트라든지 아니면 냄새 맡는 거 스멜 또는 느끼는 거 feel 아니면 보는 거 see 듣는 거 hear 또는 listen 요런 동사들 있지? 요런 동사들을 지각 동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다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ing 형태가 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얘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봤어. 나의 브라더가 배스켓볼을 하는 것을 봤어. 라고 해서 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주의해야 할 오형식 문장의 형태야.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the baby, 그 아기는 made, 만들어준다. 얘 역시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로 쓰였겠지, 그치? 아니야, 얘 사역동사는 아니네. 4형식 문장이네. 아니, 5형식 문장이네. 그래서 나의 엄마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자, 라고 해서 요 지금 요 목적 보호 자리에 우리 아까 뭘 배웠었지? 목적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형용사 또는 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문장에 투부정사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목적 보호 자리에 그 다음 동사 원형 형태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동사에다가 ing 형태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었었잖아. 자, 여긴 지금 happy는 형용사, happily는 부사. 그래서 요 목적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나올 수 있었으니까 얘를 선택해야 해. brightly 또는 bright 해서 밝은 또는 얘는 밝게, 얘는 부사고 얘는 형용사인데, 이둘 중에서 이렇게 형용사를 골라야 하는구나. 자, they 그들은 페인트 칠했다. the room 방을 밝게 칠했어. 해석을 밝게라는 부사처럼 해석을 하더라도 꼭 영어는 자리에 나오는 품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꼭 이렇게 형용사를 선택을 해야 해. 자, 그 다음 얘 역시 지금 이 자리에 exciting 이렇게 ing 형태가 나온 거고, 얘는 warm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고. 자, 밑에 한번 볼게. 얘 역시 angry라는 화난이란 형용사가 여기 지금 쓰인 거고, foolish 어리석은이란 형용사가 쓰인 거고, 목적 보호 자리에 honest 정직한이란 형용사 쓰인 거고. 자,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보면 실망시키다가 영어로 뭐냐면 disappoint거든. 얘는 disappoint라는 동사야. 근데 실망시키다가 아니라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실망을 시킨 게 아니라 실망을
당한 거지, 그치? 그래서 실망하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실망하게 된이란 형용사가 disappointed, 요렇게 얘는 지금 과거분사 PP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얘 역시 품사는 형용사야.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쳐두고, 그래서 disappointed를 써야 해. 만약에 여기에 disappointing, 요렇게 ing가 되면 엄마가 실망시키는 이라는 의미가 돼. 그래서 엄마가 실망시킨 게 아니라 엄마가 실망을 하게 된 거니까 얘는 disappointed, 요렇게 ed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 pp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잘 봐두고.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